네. 자, 첫 번째.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픽 네, 말씀드릴까요? 예. 오늘 머니몬스터가 오면 사실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네. 뭐 종목이 너무나 궁금할 것 같은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팔란티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픽 어떻게 보시나요? 방어적인 픽과 공격적인 픽인 것 같고요. 그 4월 한 달 동안 시장이 공격적으로 가면 박 선생님이 유리하실 것 같고 시장이 조금 힘들면은 이제 최파고님께서 유리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분의 균형을 좀 깨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의 선택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네. 네. 저는 그랩 하겠습니다. 그랩. 그랩이요. 신선한 정보 나왔죠. 그랩. 네. 왜 그랩을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전일 시황 말씀드릴 때도 한번 언급드렸긴 했는데요. 네. 그랩을 한 이유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인도네시아와 이 아시아 쪽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덱스 상당히 안 좋았는데 저는 네. 인덱스가 가장 좋은 쪽에 돈을 배치를 하고 그중에서도 혁신과 테크가 있는 기업을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한 달이라는 제한된 기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배팅해볼 만할 것 같아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두 분 다 회사는 괜찮으신 거죠? 아 내가 걱정스럽네. 저는 근데 다른 분이 만약에 저 종목 얘기했으면 네. 약간 의아했을 것 같은데 또 머니몬스터가 얘기하니까 약간 또 끌리네요. 마음이 끌립니다. 알겠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그래. 네. 그럼 같이 대결의 구도로 같이 가는 한번 걸로. 가시죠. 네. 네, 같이 네, 공부해 3파전으로 갑시다, 우리. 뭐 네. 그때 이제 발표할 때도 종목별로 또 AS 다들 해주실 거니까 같이 또 그 동안의 궤적을 한번 네, 공유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본론 바로 한번 가시죠, 그러면. 네. 네, 그럼 일단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상해 종합이 0.47% 상승, 심천이 0.32% 하락, 홍콩 H가 0.07%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25% 상승, S&P 500이 0.43% 상승, 나스닥이 0.06% 상승했는데 네.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은 가파르고 반등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좀 더 대형주였던 그리고 변동성이 작은 회사들이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시장 요약 바로 말씀드리면 네네. 용산입니다. 용산? 네. 왜 용산일까요? 뭐 최근에 뉴스 키워드로도 용산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그 네. 대한민국의 이제 수장이 되실 분이 그쪽으로 네. 집무실을 옮기신다고 해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네. 이 용산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온 건 용기 내서 산다입니다. 아, 용기 내서 산다? 네. 기가 막히네요. 이게 점점 맞춥니다. 장인성 팀장님 따라가는 것 같은 생각도 못한 해서 그러니까 와, 용산이 진짜. 뭘까 용기 있게 산다 용기 있게 네. 산다 사실 제가 원고 쓸 때 두 예. MC분께서 볼 수 있게 써드렸었는데 오늘은 네. 느낌표 하나 써놨잖아요 예. 그러네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고 느낌 있네요 그래서 이때 밸런스 게임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변동성이 있는 주식과 변동성이 없는 현금 두 개밖에 고를 수 없다면 무엇을 픽하실 것 같은가요? 아 변동성 있는 주식과 변동성 없는 저는 변동성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변동성 있는 네. 주식. 네, 채퍼버님. 저도 같은 입장. 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식이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조들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긴 기간 뽑아보면 그게 좀 더 맞는 선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용산, 용기 내서 사자. 용기 내서 사자. 네, 용기 내서 산다입니다. 그 저희 친구들도 이제 차는 또 용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살 때는 용기를 내야 된다. 예, 네, 주식도 이제 용기로 사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협상이 좀 불발이 될 상황이 있다고요? 예, 오늘 네. 새벽에 좀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협상 불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는 전쟁 이슈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관련주의 반등보다는 개별주 종목 장세의 시장을 반영하듯이 이 전쟁에 관련된 종목들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개별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유럽에서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에 신청을 할 것 같다. 네, 일단 핀란드와 스웨덴, 네. 그 다음에 스위스는 군사적 중립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랑스가 전쟁 초반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를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군사적 중립국을 제안했으나. 러시아가 거절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중립국 들도 방향과 노선을 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시대가 조금 더 0101의 시대로 가까워지지 않나.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거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요. 이
뭐 이렇게 표현드리긴 그렇지만 컴퓨터가 0101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상황도 점점 이분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더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정세가 좀 긴장이 계속 더 지속되고 좀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모든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계속 적응하기 마련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던 게 협상이 불발됐다라고 하면 전쟁 관련주가 올라가고 그 외의 것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땐 그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 이슈 역시도 뉴스에서 계속 지속되다 보니 감정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만은 네. 시장은 역시나 냉정하다라는 건 느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긴장감을 준다는 건 시장에 우호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나스닥이 200일선을 계속해서 못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까지 겹쳐있다는 것은 우리로 네. 하여금 조금 더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 이창호 선생님이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그럴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장은 어떤 호재나 악재에 반응하는 게 시장의 성격에 좀 달라지는데 지금 전쟁 관련 리스크가 장기화됐을 때 시장은 부담을 느끼겠지만 이창호 선생님 말대로 그렇다면 국방주나 아니면 뭔가 기존에서 전쟁 관련 이벤트로 민감했던 영역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예전보다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시장은 이미 전쟁이라는 재료에 대한 영향력을 좀 지금은 많이 디스카운트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의 관심은 전쟁이 아닌 다른 이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코로나 역시도 초기에 비해서는 점점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확진자 늘어나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프라이싱하려고 하고 새로운 재료에 관심을 가지지 길어지면 사실 어느 정도 좀 멀어지거든요. 물론 극단적인 배타가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을 이번에 만약에 점령하지 못한다면 좀 막대한 어떤 그러니까 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러시아 쪽에서. 또 이런 이제 많은 좀 예측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더 긴장화를 시키니까 거기서 또 이제 나토 가입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더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로서 봐야 될 건 어떠한 호재나 어떠한 이벤트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쟁 자체로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한다는 건 사실은 네. 저는 이창호 선생님처럼 기존에 민감했던 영향들의 반응을 체크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격화될 거다. 그래서 시장이 부러질 거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전쟁 이슈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유가의 흐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산주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상하이 또 이제 봉쇄. 네. 예, 근데 지금 2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예, 상하이가 이제 봉쇄가 계속되고 있고요. 확진자가 네네. 2만 명이 넘으면서 좀 긴장감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해석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뭐 퍼지긴 했지만은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박자 생각하는 것처럼 네. 중국의 확진자가 많아서 문제다라기보다도 그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임기 내 최대 위기다. 네. 이 얘기는 사실 자연스러운 실각보다도 조금 더 긴장감 있는 의견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 역시도 푸틴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러시아에서 좀 더 강력한 무기를 쓰는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은 저는 중국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국까지도 이러한 냉전 시대에 조금 더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신냉전이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투자 환경에서 새로운 투자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역시도 0101의 시대와 맞게 이쪽 중국과 러시아의 편이냐 미국의 편이냐라는 것을 모든 많은 국가들이 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 오고 있지 않을까. 아, 네. 야, 너무 깊게 제가, 얘기 드린 건가요? 네, 아니 팔란티어를 잘못 산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좀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네요.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S&P 자사주 매입 발표, 네. 예, 그 이슈를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S&P 자사주 매입 발표 금액이 코로나 네. 이전 평균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 금액 비율이 0.4%고요. 코로나 전에 0.8%였는데 물론 시가총액이 코로나 전보다 올라온 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취소하는 회사들이 조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했고요. 네. 이제 퀄컴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금 인상을 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총 주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거는 배당락도 있고 해서 주가의 상승보다는 현금 지급이다 보니까 네. 주가의 좀 탄력성은 다소 아쉬운 뉴스일 수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어떤 뭐 전략적인 부분이 있나요 혹시? 이런 뭐 자사주 매입을 할까 아니면 배당을 줄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뭐 사실 자사주 매입 이벤트가 무조건 우호적인 건 아닌 게 이제 자사주 매입의 대부라고 하면 사실 역시 워렌 버핏이죠. 이제 대표적인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않고 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쓰거든요. 그 이제 워렌 버핏이 정한 기준은 내재 가치 이하에서의 매수는 주주 친화적인 행동이고 내재 가치 이상의 비싼 가격에도 그냥 매수하는 건 주주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사는 건 우호적인 거고 네. 내재 가치보다 높으면 좀 부담되는데 아마도 자사주 매입을 축소한 움직임의 근간에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그렇게 뭐 아주 싼 시장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 입장에서는 캐시를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부러진다고 가정하면 자사주 매입 안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뭐 그런 계산이 전체 다 그런 판단을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비쌀 때는 배당을 해준 게 주주한테 낫고요. 주가가 낮을 때는 자사주 매입 해준 게 주주한테 더 이득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많이 배웁니다. 정말. 네. 진짜 제일 좋습니다. 저는 지금. 아, 좋습니다. 이 순간이. 네, 저도 기뻐요. 네, 저 이창구 선생님 매니저 앉아 계시고 우파고 좌창구. 네,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우파고? 네, 좋습니다. 우파고 좌창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블라드 형님 네. 또 나오셨습니다. 네, 블라드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 전일에도 발언을 주셨는데요. 남은 FOMC 기간 동안에 모두 0.5%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가 올해 연말 금리 수준 3.25%를 주장했거든요. 네. 네, 3.25라고 하면 지금 0.5% 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이제 물가와의 겨루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잖아요. 네. 그 연준과 물가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코로나 때로 돌아가서 보면 많은 연준 의원들이 립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해줬거든요. 우리는 무제한 달러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고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은 좀 안도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네. 근데 이번 역시도 많은 연준들의 발언이 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다. 뭐 빅스텝을 할 것이다. 이거 역시도 저는 립서비스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빅스텝도 나올 거라는데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라도 조금 시장에 신호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깜빡이를 키는 행위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 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사실 블러드 형님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좀 어찌 보면 약간 극단적인 어떤 발언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저희 투자자들한테 그래도 먼저 알려주는 거가 좀 어떤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또 하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선반영할 수 있게끔 야 나는 여기까지 본다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조금 변동성을 그래도 그나마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혼자서. 같은 의견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악역을 자처해서 시장에 워닝을 주는 거죠. 시장에 워닝을 주는 거고 더 놀라운 건 연준 위원들이 그 얘기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 오피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요즘에 몰기지 금리가 또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블러드 총재 언급이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네. 그 부동산 모기지 30년물 금리가 5% 가까이 붙으면서 네. 사실 구매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들고 있고요. 홍콩과 시드니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싱가포르는 상승세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시드니가 호주에 그러니까 시드니가 있는 호주가 정책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게 좀 네. 이러한 양상들을 띄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또 드리면 채권은 가격을 하락하고 있고 그 부동산은 도시별로 조금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식 역시도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1분기가 이제 좀 끝났는데 사실 끝나고 좀 며칠이 좀 지났죠. 전체적인 저희 글로벌 시장을 한번 또 한번 보여주시면 YTD 기준으로 네, 네. 어떻게 될까요? 그 오늘 이제 YTD 점검을 드리면 네. 사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재미난 국가들이 몇
게 있어서 재미난 국가. 예, 예. 그 국가들까지도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래서 미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다우가 4.8% 하락, S&P 500이 5.5% 하락, 나스닥이 11% 하락했고요. 네. 상해가 10.7% 하락, 심천이 17% 하락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홍콩 H가 9.6% 하락, 니케이가 6.2% 하락, 유로스톡스 50이 11% 하락했고요. 전부 엄청나게 하락을 했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9%씩 하락했는데 네. 나스닥과 비트코인과 코스피는 궤적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같고요. 네.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과 코스피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였던 기간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나스닥과 코스피가 비슷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나스닥과 코스피 예, 예. 투자에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전일 미국 시장도 빠지다가 반등했잖아요. 오늘 한국 시장도 빠지다가 반등했거든요. 그런 맥락까지도 좀 비슷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1.6% 플러스. 네, 인도. 네. 베트남이 마이너스 0.5%. 인도네시아가 8% 플러스입니다. 이게 우리 네. 한국을 기준으로 조금 네. 저쪽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네. 뭐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년 살았습니다. 맞아요. 자카 있었잖아요. 네, 자카르타에 네. 1년 살았는데 거기는 이거 얘기하면 뭐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예. 근데 이제 너무 무궁무진한 사실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무궁무진한데 이게 발전을 하면 참 정말 괜찮은 나라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많은 이제 또 이슈를 좀 받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뭐 올라가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잘 몰라가지고. 그 최근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21세기 마셜 플랜이 가동됐다. 그러니까 과거에 냉전 체제, 지금은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냉전 체제 때 미국이 동맹국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네. 경제적으로 투자를 계속 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를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방비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니까 동맹국들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신냉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셜 플랜을 가동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브라질 시장이 13% 상승했어요. 브라질이요? 네,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개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체 수단으로 좀 그러니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는 원자재가 원자재 많은 국가로 때문에. 유명하고 러시아에 있는 원자재를 브라질로 좀 많이 대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을 계속해서 대체하는 시장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인구도 2억 명이 넘는 국가이기도 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비해서는 뭐 인구가 아직 적긴 합니다만은 네. 테크 베이스도 상당한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대에 투자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제2의 알리바바와 제2의 텐센트를 또 찾아 나서야 되지 않을까 아시아에서. 네. 근데 중국에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중국 외 시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종목 단으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과연 어느 국가 어느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그 멀티플이 커지는 것을 조금 더 확률을 높여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제2의 텐센트와 제2의 알리바바를 찾는 시장으로는 중국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주목을 하시는 게 동남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랩을 동남아.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면 이창구사님이 돈의 흐름을 굉장히 잘 쫓는 그러니까. 편이고 글로벌하게 사실 자산 배분 전략으로 하더라도 확실히 미국에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저 역시도 그렇고. 근데 이창호선님은 사실 저보다도 더 넓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사실 뭐 저희 관점에서는 투자 경험도 많지 않을 뿐더러 투자는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진입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오히려 후배지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네. 진짜. 사실 오늘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 마감을 이제 저희 시간 끝나면 2주 뒤에 봅니다. 이창호 선임이죠. 네, 그죠?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너무 깁니다 2주가. 자주 나오셔서 빨리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 참 그렇네요. 가시기 전에 저희 시장 한번 딱 정리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드린 거 정리 좀 드리면요. 중국과 러시아가 신냉전으로 가는 분위기를 조성 중이니까 이 부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미국 시장은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고 모기지 금리가 지속 상승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YTD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이 상당히 좋았던 점 기억하시고요. 네.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면 저는 이쪽 두 시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지더라도 이 두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잘 버틸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77입니다. 77, 177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채팅창에 꼭 물어봐달라고 해서. 예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황 그 이창구 선임이 오면 저도 항상 든든합니다. 저도 뭐 공부하러 나와있기 때문에 좋은 시황들은 너무 든든하고요. 오늘 또 인도네시아 브라질 마켓까지 같이 한번 리뷰 한번 해봤고요. 뭐 그랩 저도 굉장히 그래. 관심이 가네요. 그래. 네, 굉장히 관심이 가고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